귀여운 눈망울과 오동통한 체형, 동글동글 귀여운 스팟을 가진 초록보거를 만나봅니다. 초록보거는 부피와 함께 매주 국내로 수입되는 열대어로 귀여운 외모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0cm까지 자라는 중 대형종에 속하지만 전시 등의 특수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성어급 개체는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록보거를 5cm 내외의 소형종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죠. 초록광택이 온몸을 덮고 있고 스팟이 몸 절반 이상을 덮고 있는 외형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린 스파티드 푸퍼라고 부릅니다. 고향은 태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거의 전역에 퍼져 사는 보거입니다. 기수지역과 담수지역 모두에서 발견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어떤 수입차수에서는 소금을 안 타도 잘 살고 어떤 차수에서는 소금을 꼭 타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쉽게 말해 담수지역에 사는 개체들이 수입된 시기에는 소금이 없는 물에서도 잘 살지만 기수지역에서 채집된 개체들이 수입된 시기에는 소금을 타줘야 잘 삽니다. 인공 번식 개체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떤 물에서 번식되고 성장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입상에서도 초록보거가 수입되면 이번 차수는 소금 안 타도 됩니다. 케어가 쉬울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오죠. 그나마 비슷하게 생긴 부류 중에 초록보거보다 케어가 쉬운 보거로는 토파즈와 팔자보거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는 염도를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수초가 있는 환경에서는 사육이 어렵고 수초어항에서 사육한다고 하더라도 수초는 다 뜯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맹그로브 정도의 약기수에도 버티는 식물은 가능하겠습니다. 점프를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데 대부분 30큐브 이내에 좁은 환경에 사육하다 보니 장난치고 놀다가 튀어나가거나 놀라서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을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다른 보거류와 마찬가지로 수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제까지 밥도 잘 먹고 괜찮았는데 오늘 보니 몸통이 검게 변해 있고 밥을 거부하는 당황스러운 경우가 덜어 있죠. 이런 경우 부분 환수와 동시에 소금을 첨가해주면 대부분의 경우는 컨디션이 회복되나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합니다. 또한 한번 마르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 통통해지기는 어려운 물고기이기 때문에 평상시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도록 합니다. 사실 한 번에 번식되는 양 그러니까 아랫수가 많아 저렴하고 흔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계속 수입이 되고 판매가 될지 관상어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물고기입니다. 수입상에서도 수입된 지 한 주가 되기 전에 서서히 죽어나가기 시작하지만 자체가 비싼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주 정기적인 수입으로 새로운 개체로 대처하는 것이 더 수온은 24에서 28도 내외가 좋고 pH는 약알칼리성 7.5에서 8.5 사이가 좋습니다. 초록보거는 장기 사육이 힘들긴 하지만 먹이랑 수질 관리에 신경 쓰면 최소 1년 이상은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인공사료도 잘 먹고 가끔 가다가 장구벌레나 조개살 등을 주면 더욱 좋습니다. 너무 물렁한 사료만 줄 경우 이가 계속 자라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갈이를 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조개 껍질 등을 수조내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함께 사육 가능한 종으로는 기수종인 아처피쉬, 모노닥 등이 있습니다. 소형 수조에서는 가급적 한 마리만 사육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며 기타 까칠한 종들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많이 사육해서 성격을 죽이는 방법과 숨을 공간 구조물을 곳곳에 배치하면 되지만 개인의 수조에서는 여러모로 단독 사육이 맞겠습니다. 초록보거도 보거이기 때문에 독을 가지고 있으나 이 보거를 우리가 먹을 일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밤수보거는 인디언 보거, 미오루스 보거, 파아카 보거, 남미 보거, 레드아이 보거 등이 초보자가 사육하기에 알맞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개별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혹시라도 초록보거를 2년 이상 사육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장 사육기간 그리고 수조 크기, 특히 수질은 어떻게 유지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 초록보거는 관상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니 저렴하고 귀엽다고 구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구매하세요. 물 관리가 진짜 힘듭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초록보거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